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는 업그레이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 전에 하나 더 언급을 드리자면 요 내용, 이 용어를 좀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리스너블이라는 개념, 혹은 풀러블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리스너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받기만 하는 것. 내가 요청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데이터가 땅땅땅땅 나기로 오는 게 이게 리스너블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우리 공부했던 RxJS는 다 리스너블이에요. 그죠? 풀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이터러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어레이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우리가 출력한다거나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풀러블이에요. 이건 데이터를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어브저버블은 음식을 비유를 하자면은, 음식을 비유를 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애매하긴 하네. 하여튼, 어브저버블은 기본적으로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것이고, 풀러블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브저버블은 이 피동적이고 수동적인데 우리가 요걸 끼우는 거예요. 요 부분 빠진 부분. 요게 없다고 가정합시다. 요 부분이 없고 그리고 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컨슈머에서 요 부분이 없고 제로가 없는 거죠. 제로가 없고 프로듀스에서 일이 없는 것. 요게 어브저버블입니다. 그게 요거잖아요. 그죠? 어브저버와 어브저버블. 요게 그게 없는 거죠. 빠진 1이 빠져 있고 여기는 제로가 빠져 있죠. 근데 여기에 제로를 채워놓고 여기다 마찬가지 1을 채워넣으면은 그러면은 얘가 풀러블이 되는 거죠. 근데 얘두개 다른 게 아니에요. 얘와 얘가 서로 손발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얘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이만큼이. 이해되시나요?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단순한 개념인데 생소하다 보니까 조금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단순한 거예요. 얘가 있음으로 해서 컨슈머가 제로를 통해서 프로듀스를 전달함으로 해서 요게 가능하게 됩니다. 프로듀스가 이를 통해서 요렇게 할수 있는 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전에 없던 어버저버블, 이전에 어버저버블에 없던 그런 기능들이 하나 구현이 되게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넘버 페이로드, 보일러드 그죠? 그런 걸 먼저 이해하시고 오퍼레이터를 보셔야 되는데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림을 그려뒀습니다. 이 그림을 두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근데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오퍼레이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듀스 여기 프로듀스와 컨슈머 사이에 있는 중간자 가운데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프로듀스로부터 새로운 프로듀스를 만들어서 컨슈머에게 전달하는 거. 그게 오퍼레이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또 다른 내용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고 좀또 설명드릴 겁니다. 밑에 코드가 하나 있어요. 코드가 보면은 여기나 있죠. 여기에 이제 오퍼레이터 예제입니다. 해서 맵이라고는 오퍼레이트.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게 오퍼레이터들이에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는 것들. 여기 다 오퍼레이터잖아요. 처음에 이게 프로듀스 그 사이에 이 프로듀스로부터 얘를 받아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죠? 얘를 받아서 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죠?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얘가 처음에 프로듀스이고, 얘가 마지막 컨슈머가 되고, 프로듀스와 컨슈머 사이에 있는 요 녀석들이 오퍼레이터들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팩토리라고 표현합니다. 팩토리. 뭐 물건을 찍어내는 그런 공작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데이터를 찍어내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코드죠, 그죠? 펑션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제 있는 것 보시면은 다시 한번 예제를 갖다 볼게요. 또 나중에 예제를 하나하나씩 우리 다 살펴볼 겁니다. 상당히 많아요. 대략 20개 정도 될 텐데 20개 정도를 다 살펴볼 거예요. 시간이 꽤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은 필요한 과정이라서 수업에 다 참여 넣기로 했습니다. 보시면은 F를 받고 그런 다음에 리턴하는 게 요걸 리턴해요. 그죠? 다음에 또 소스를 받고 그런 다음에 리턴하는 것이 요걸 리턴하는 거죠. 그죠? 요게 새로운 소스입니다. 먼저 F라고 하는 걸 하나
이게 이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오퍼레이트의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소스는 프로듀스입니다. 프로듀스를 받아서 새로운 프로듀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싱크, 이 싱크를 받게 되잖아요. 이건 누구한테 받나요? 컨슈머로부터 받죠. 컨슈머로부터 받아서 이 싱크를 누구한테 전달하느냐 하니까 예, 원래 소스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게이 코드예요. 잘 보십시오. 상당히 참 기발하죠. 명쾌하고 기발하고 정말 깜찍한 코드입니다.